박수 치고 시부모에서 박수 쳐서 공사하시다가 내가 손을 막 흔드신다. 참 그냥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시라고 박수 한번 크게 치십시오. 박수. 네. 첫 번째 출연자에게 박수 주세요. 사장님. 아유 종이 오빠, 종이 할아버지 나오셨대요. 아니 뭐라고? 송이 할아버지요. 아이고 선생님. 아이고 아이고 할아버지 진짜 잘생긴 것 같아요. 잘생겼다 요거 맞아. 자, 1인 3역 한 가족이 나왔습니다. 노만샤스의 사랑이 박수 주세요. 내가 아주 얼쩡해 뭐 많은 꿈을 꾸었지.
여러분들의 근호가 기우가시켜 나오는 시멜입니다. 천태만사.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여기 가운데가 제 자리야. 근데 그 아주 젊으신 분 같은데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재미있게 잘 부르실까? 제가 아주 재미있게 생겼잖아요. 아니 얼굴을 보세요. 이렇게 재미있게 생겼는데 뭐. 안 그래요? 아이고 참. 또 자기가 자기 보고 재미있게 되겠다는 사람 처음 봐. 또 나는 아직 뭐 재미있게 생겼지요? 맞아요. 아이고 자기가 자기 얼굴 거울 보고 잘 파악했나봬요. 아이고 그러지요. 아이고 그래요. 네. 뭐 하나 더 할까 우리 노래?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 애창곡. 애창곡? 뭔데? 개나리 처녀. 개나리 처녀 부를 거예요. 개나리를? 예 그래 그러면 뭐라고 개나리 처녀? 개나리 처녀. 네 한번 흔들어지게 불러봐요. 개나리 처녀 나갑니다. 날이 저녁 총 다 할 수
오늘의 심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저분은 우리 저 작곡계의 작은 거인으로 아주 유명하고, 너무나도 수많은 곡을 쓰셔서, 내 마음 별과 같이 시작해서, 저 하늘 별을 찾아, 또 고장난 벽시계, 아니, 수도 없어. 작곡가 박성훈 님이 나오셨습니다.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그 다음 분은 또 어머니께서 이 창 안에 오래 사셔서, 고향 같다고 그래요.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래, 꽃을.